구독자가 1000명이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가 한 명이 돌파를 하면서 뭔가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실질적으로 작업하고 동영상을 쭉 올리기 시작한 거는 한 3,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 수가 그렇게 빠르게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제가 기본적으로 재미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두 번째는 제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찾는 그런 분야가 아니어서 구독자 수도 그렇게 빠르게 늘지 않고,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유튜브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운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바르게 좋은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공부를 하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경제적인 것도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에 꼭 돌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도 강의도 많이 했었고요. 제가 배운 지식을 후배들에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사회를 환원하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생계에 적합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 가슴속에 좀 허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제가 배운 지식들을 나눠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 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야가 디지털 이미지였고, 그런 분야에 대한 걸 강의를 좀 만들어야겠다 라는 의미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날로그로 사진을 시작했어요. 디지털이나 컴퓨터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디지털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되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모든 장비들을 다뤄보기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기술들이나 디지털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혼자서 공부해야만 됐던 아주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유튜브라는 채널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셔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디지털 기술은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단계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와 여러 가지 것들이 결합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틀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하나씩 만드는 동영상들이 교육의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생각이 좀 바뀐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유튜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법한 자동차에 대한 유튜브도 조금 찍었었고요. 골프 클럽 피팅이라든지 이런 유튜브 영상도 조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이런 내용들은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컬러 매니지먼트, 디지털 복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로
이미지화시키고 이런 것들 저장하고 다시 재생산하는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해나가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생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회사랑 관련돼 있는 동영상들도 같이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디지털 이미지에 관련돼서 잘 모르겠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좀 더 그 내용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서 그런 토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찍고 동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조금 더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힘이 나서 더욱더 열심히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나쁘지 않다면 계속해서 구독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